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8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페이지 수로는 181페이지인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어떤 거를 살펴보고 있나요?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죠. 이거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보험에서 이제 그 보험료 징수죠. 징수에 관한 법령인데 요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법은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관할을 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거기를 우리가 담당하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인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공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보험 공단이 없어요. 이 공단이 없는데 시험에는 한번 이 공단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된 적이 있는데 없고, 그러면 여기도 없으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느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연금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입은 가입자는 누가 될 것이냐? 가입. 여기는 사업주가 하면 돼요. 산업재해보상법은 사업주. 고용보험은 어떻게? 사업주도 내고, 근로자도 반반 내잖아요. 실업급여를 내잖아요.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내지만, 그래서 사업주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근로자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국민연금도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다 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도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사업주만 가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 이 고용보험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업능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하면 되는데,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실업급여는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업급여.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고직은 사업주만 해당된다. 고직. 고용, 지급, 능력, 개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이 정도가 좀 이렇게 살펴봐졌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한번, 그걸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심사하고 재심사 청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재 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산재. 그러면 심사청구는 어디에 돼?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해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산재에 대해서 급여가 얼마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불만이야. 아, 왜 급여 그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봤더니 진료에 대해서 진료비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또 약값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적게 나오거나 그런 사람은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예요. 그 심사위원회 줄여서 심사위원회로 적었고 심사위원회 청구를 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는 지금 이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릴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심사청구는 보험급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신청이 급여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났으면 이거 9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도 그래도 이 결정에도 내가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심사위원회로 이렇게 오겠죠. 여기 이제 재심사위원회. 우리가 처음이니까 뭐 다 적어보면 산재 산업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위원회 이렇게 되겠죠. 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불복을 하고, 불복, 결정이 있었어요.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면 여기에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심사위원회로 이렇게 오게 된다. 이게 90일, 90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심사위원회로 오고 재심사위원회로 우리가 이렇게 불복을 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로 여기 그 법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심사청구의 제기가 있죠. 그리고 1번 박스 안에는 그런 요건들이 있으면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3번을 보시면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를 받는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간에, 이제 공단에 보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심사청구의 제기가 있어요.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에서 이 결정이 났는데, 그 불복하는 사람이 다시 재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신청을 할 때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네? 심의를 이렇게 거친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를 거친 것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가지 않고 직접 재심사위원회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2번을 보시면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등을 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 그러니까 심사청구 결정이 있었어요. 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이렇게 불복을 하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다음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급여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 근데 그 소멸기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건 소멸기간은 3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꼭 3년만 있느냐? 그러면 3년이 아니라 5년짜리도 있다. 이제 5년은 이렇게 돼요. 거기 5년이 나왔잖아요. 5년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5장이 있어요. 5장. 여기서도 5장이 있고 그다음에 장유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장애급여가 있어요. 여기 장애급여,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장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족, 유족급여가 있어요. 유족급여. 그 다음에 이제 진은 진폐, 보상연금하고, 연금이 있고, 이 진은 두 개예요. 진폐, 유족연금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그 3년짜리는 저 그 장애급여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건데 이 장립이랑 요 유족은 사망을 해서 좀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5년의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장 5장에서 장유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비슷한 가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고용보험이 있죠.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고용보험은 우리가 그 관장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이제 관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의 관장은 누가 하냐?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권한의 위임이나 이탁은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따른 고용부 장관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 위임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이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이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보시면 보험료에서는 2번을 한번 봐보세요. 보험료의 징수법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 휴직급여의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및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실업급여가.
정의를 좀 봐보세요. 피보험자란 당 강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이렇게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렇게 피보험자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은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바로 실업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업의 인정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구직급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구직을 위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실업급여보다는. 그래서 일용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에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이것도 좀 보셔야 되겠죠. 1개월 미만 동안에 고용된 자를 일용 근로자라고 한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도는 사업장이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농업이나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우리가 여기 고용보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그 하나의 공사. 다만, 건설사업자, 주택,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천만 원 미만의 공사가 있고, 연면적 100제곱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100제곱방미터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32평에서 34평 보통 이제 30평대 이렇게 하면 우리가 117제곱방미터 되게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보다 적은 거잖아요. 연면적이 200제곱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보험관계에 성립소멸이 있어요.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보험관계를 성립이나 소멸시키겠다. 성립 또는 소멸이잖아요. 소멸. 그러면 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개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업을 하면 성립이 돼요.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고용보험이. 그 다음에 소멸을 했다. 그러면 폐업을 하면 우리가 소멸을 하는 거고 이 보험관계에 보통 다 그래요. 보험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취득하고 소멸 취득 취득이 있죠. 취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제 입사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취득하고 성립소멸 취득하고 예. 그 보면 우리가 이제 퇴사를 하면 여기에서 보험관계가 이제 그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퇴사를 하면 보험관계가 끊기는 거지.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봐요. 보험을 상실이라고 봐야 되겠네. 상실. 소멸보다는 상실. 여기가 상실로 보면 퇴사가 돼요. 취득하고 상실. 퇴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데 되게 이제 취득은 뭐냐면 취득을 하면 입사를 하면 그날 취득을 해요. 그날. 퇴사를 하면 뭐 이제
그날도 되고 다음 날도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일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적용 제의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 피보험자 관리에서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그러면 취득일은 입사라고 그랬어요. 고용된 날이 취득되는 날이고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일이 있어요. 상실일은 우리가 퇴사하면 상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어. 그러면 그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되냐면 피보험자가 적용제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 제의 대상이 된 날. 그 다음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렇게 됐죠. 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이 다음 날은 이직 사망 한 날의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 고용보험에서 이 상실이 되는 그런 날은 언제냐? 그러면 이사요. 이사를 가면 상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직한 날에 다음 날, 사망한 날에 다음 날. 요게 이제 고용보험의 보험 관계가 상실된 거예요. 고용보험 상실 시기. 언제냐? 그러면 이거는 이직한 날에 다음 날, 사망한 날에 다음 날. 나머지는 다 그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머지도 그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날 외적인 것만 딱 외면 이사 다음 날 나머지는 그날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고용보험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읽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영역들이고 185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번을 봐보세요.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대해서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다. 아까 그 신고에서 여기 봐봐요. 고용보험에서는 이렇게 사업주도 할 수 있고 근로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우리가 보시면 1번을 봐보세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인데 이 고용안정하고 직업능력개발은 누구만 부담해요? 근로자가 부담해요? 아니에요. 요거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거예요. 사업주만. 그래서 사업주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이렇게 보시고 이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의 기회 확대, 직업능력 개발 향상 등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있는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직급여야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직 직장을 얻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급여예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5,6호에 해당하는 것은 일용 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이 통상하여 이 180일 이상일 것. 그러니까 이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보험에 가입한 지가 180일 이상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보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피보험.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직장을 들어간 지가 6개월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응?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이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6개월로 표현하면 안 되고 180일
일이 이렇게 경과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들어온다. 근로자의 의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래야 구직급여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실업의 인정이 있어요. 실업의 인정을 해야 우리가 구직급여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실업급여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거니까 실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직급여를 이렇게 받으려면 기초 임금 일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임금 일액이 있는데 이 기초 임금 일액은 거기 박스 안에 있죠?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에 산정된 평균 임금을 한다. 그러면 이 기초 임금 일액은 우리가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떤 거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직업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평균 임금으로 해야만 유리하니까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따져서 이직 이전에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이에 취득한 사실이 이해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 이제 3개월의 평균 금액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구직급여 일액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예, 평균 임금인데 대개 이제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또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도 볼 수가 있냐면 기준 보수액이 있어요. 기준 보수액.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최저 이제 급여가 있어요. 최저 기초 일액이 있어. 그러니까 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기준 보수 어획으로 할 때는 이게 얼마를 가지고 하냐면 우리가 100분의 60을 곱해줘요. 100분의 60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최저 기초 일액을 이렇게 가지고 계산할 때는 우리가 곱하기 100분의 80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초 임금 일액이 우리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최고 금액이 얼마냐면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1만 원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1만 원 곱하기 60%, 그렇게 되니까 100분의 60이니까 6만 6천 원이 되겠죠. 내 기초 일액이 6만 6천 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수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그러면 요 10일 곱해서 6만 6천 원. 그러면 66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초 일액을 계산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뒤로 넘겨봐요. 그 박스에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정한 일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 보시면 여기가 1년 미만인 경우가 있고 또 1년 이상이면서 3년 미만인 경우 있어요. 113에 우리가 이렇게 50이 있어요. 5, 10년. 그러면 여기 1년 미만이에요. 미만.
1년 미만이 있고 1년 이상이면서 우리가 3년 미만이 있어요. 여기는 5년 미만, 여기는 10년 미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50세, 우리가 이제 여기 좀 단위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확 줄여서 개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렇게. 50세 이상.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구분이에요. 우리가 기초일액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따져서 그럼 몇 일간 이렇게 지급을 할 거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50세 이상은 90일이야. 그리고 여기는 120일. 그리고 여기는 30이 커져요. 그럼 얼마? 150일이 되겠죠. 150일. 그리고 여기는 120일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얼마를 가요? 여기가 180일이다. 요가 180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30씩 증가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180, 그리고 여기는 얼마? 210, 그리고 여기는 210, 여기는 240, 그리고 여기는 240, 그리고 여기는 270.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도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암기를 해가면 좀 되겠다. 여기서 90일이 가고, 그 다음에 30이 증가해서 120이 이렇게 쭉 30씩 증가하는데, 여기에서는 배로 뛰어요. 180으로 뛰었다가 30씩 이렇게 간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미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금액에다가 요걸 곱해서 이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방 가면 이런 문제를 내서 다 볼 것이니까 그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 이 정도는 이제 암기가 기본으로 다 될 거예요. 부정행위에 따른 그 급여 지급을 했다면 그걸 이제 환수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을 안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아래 좀 있고요.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취업촉진수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을 빨리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조기취업수당이 있고요. 조기취업수당은 그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해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3번을 봐보세요. 육아휴직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고용에서 이렇게 보시면 육아휴직급여가 있는데, 이 내용 기억을 한번 봐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 180일 이상 이렇게 피보험자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직급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육아휴직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전제조건이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로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였어요?
기간이 1년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1년 이내였는데, 그러려면 이거 신청하려면 1개월부터 응? 12개월 이내에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아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신청하면 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항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거기를 보시면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180일을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잖아요. 거기를 가로 하나를 어디를 치면 바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주간식. 그다음에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 전후 또한 그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출산휴가 받은 경우로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 아래 박스 안에 거를 갖춰야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휴가가 끝나기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그리고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 휴가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심사의 청구 및 재심사 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용보호는 이렇게 돼. 아까 우리가 심사 청구를 할 때 여기가 심사 청구가 1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재심사가 2심이었죠. 그런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요. 고용보험은 심사관이 있어요. 심사관. 그래서 심사관이 이 1심. 이 사람이 1심을 해요. 그러니까 공단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1심을 딱 받고 재심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재심이 심사위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죠. 이게 이제 2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90일, 90일 날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말로 보시면 이런 거 이제 그 가로넣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주관식 대비로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관을 양가로 쳐야 되겠죠?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심사를 하는 데가 어디야? 2심, 요. 재심사를 하는 데가 심사위원회야. 그러니까 여기가 재심사위원회가 들어가면 틀려요. 제자가 들어가면. 재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여기는 심사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 처음에 우리가 제기받는 것은 심사관한테 간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그 내용이어서 거기가 이제 주관식으로 내기 좋은 문제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심사청구는 다음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하고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심사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본다. 여기에서 이제 그 만약에 결정이 나면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거예요. 청구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급여 결정이 돼서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사관이 결정을 했어. 거기에도 불복을 해서 이렇게 재심사로 이렇게 가면 재심사로 갈 때에도 90일 이내에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재심사 기관은 재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여기 가로누키를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이 사항 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